안녕하세요. 어떻게 헤이든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툴을 또 집어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뭐 스핀들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는 이제 스핀들 드롭업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스윙 암의 문제가 발생이 된 하지만 스윙 암으로 끝났으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을 텐데 아참 이게 참제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일단 이툴 체인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한 지점으로 딱 정해진 세팅 값으로 정해진 위치로 와야 돼요. 그래야 이 스윙 암이 들어와서 탁 홀더를 잡고 내리거든요. 이게 M19로 하면 제 위치로 안 오고 항상 똑같은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게? 이제 스핀들에다가 이제 손을 저 스핀들 노우즈에다가 여기다 손을 딱 대보면 딱딱딱 맥박이 뛰듯이 딱딱딱딱딱딱딱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게 지가 알아서 좌우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막 조금씩 조금씩.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보여드려야 될 게, 스윙 암이 어떤 문제였는지를 보여드려야 돼요. 분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제가 와서, 뭘 확인했냐면, 이게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툴 체인지를 하면 올라가면서 갑자기 꿍! 하는 엄청나게 큰 굉음이 올라가면서 뭐 스윙 암과 매거진 전체가 막 덜컹거리더라고요. 아, 스윙 암을 이제 해서. 뜯어냈습니다. 자, 자, 지금 스윙 암을 이런 식으로 지금 뜯어냈는데, 자, 이거 보이시죠? 이거, 꽤 무섭네요,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자,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 스윙 암에 대해서 저희가 더테크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이게 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이 핀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스윙 암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이게 툴 홀더예요. 근데 스윙 암이 딱 들어왔을 때, 저게 들어가 있으면, 딱 걸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웃긴 건, 이게 빠지잖아요. 그때, 툴이 떨어진다고요. 계속 실패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리를 하게 됐던 겁니다. 자, ATC를 뜯은 상태가 이렇게 되고요. 지금 밑에 보이시죠? 여기 밑에. 밑에 요거를 뜯어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 이 기름이 좀 없더라고요. 도착했을 때 원래 이제 그 기어박스에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기어박스에는 안쪽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게이지가 기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요 안에 뜯어냈던 얘를 푸는 과정입니다. 겁니다, 얘를. 뜯는 보시면 건 어렵지 않았어요. 일단은 저 볼트를 다 풀르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보시면 여기 볼트 하나 있죠? 그 볼트 하나 껴서 그냥 밀어내는. 자, 보시면 안쪽에 볼트가 하나, 둘, 셋, 넷, 뭐한 이런 식 바깥쪽으로 돼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볼트 자리가 또 있죠. 지금 이제 이제 살짝 풀로 이제 떨어져 나오는 상태죠. 떨어져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기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풀었냐? 아까 그 안쪽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에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긴 뭐랄까 여기 긴 나사를 하나 박아서 이렇게 뭐 부품이 하나 있더라고. 원래는 저거 풀는 도구가 따로 있죠. 기름이 쫙 빠지고 있네요. 이야. 자, 지금 이제 자, 이 기름은 기어박스 오일은 VG220을 넣어서 사용을 했고요. 그 기어박스에는 그 VG가 얼마인지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서 기어박스 오일을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쫙쫙 나오네요. 자, 이야. 가스켓 기름도 굉장히 깨끗하네요. 기름도 이제 가스켓을 좀 깨끗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가스켓이 이제 정상인지 아닌지를 오. 확인하려고 이제 지금 이렇게 가스켓을 풀어냈고요.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오일을 새지 않게 딱그 뭐랄까 실링 역할을 해주는 그런 파트죠. 지금 보면 뉴 패킹이라고 하죠. 뉴 패킹이 있고요. 바깥쪽에 여기 오링이 또 보시면 하나 있습니다. 가스켓을 잘낀 상태입니다. 바로 연결했습니다. 제가 빡! 손으로 빠르게. 팍 꼈는데 네네. 이게 그냥 안 들어가고요. 잡아주고 저게 한 필요하다고. 사람이 팍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이거. 자, 이거는 이제 자, 툴 체인지를 이제 세팅하는 과정인데요. 체인지 자, 전진했을 툴 때 체인지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렇게, 보시죠. 그다음에 후진 자,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스윙 암을 전진, 후진 하면서 그 위치와 높이, 이게 정확해야 돼요. 이게, 보시면 이 구멍, 여기 핀이 꽂히는 이 구멍, 이 구멍과 여기 안에 이렇게 테이퍼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쑥, 불쑥 들어가 있잖아요. 요 위치와 높이와 로테이션 돼서 멈춰진 상태에서 이게 스윙 암이 들어오는
이게 위치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툴 체인지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리고 툴 체인지 세팅하는 과정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소리가 좀 안 좋았는데 전진과 후진하면서 위치를 맞춥니다. 안 맞는 거죠? 조정이 끝난 줄 알고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찍긴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이때까지만 해도 집에 일찍 갈 줄 알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앞에를 열어봤더니 지금 이제 저 4077 값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오리엔테이션을 4077 값을 집어넣고 지금 이제 이거 봐. 자,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손으로 까딱까딱 움직였는데 지금 원래 M19에서 손으로 움직였을 때 굉장히 안 움직여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뭐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뭔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뭔 상황이냐면 자, 지금 보시죠. 오리엔테이션 지금 이제 여기 건드려 보면 맥박이 뜨듯이 딱딱. 자, 지금 보시면 맥박이 뛴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맥박을 뛴다고 딱딱딱딱딱딱딱딱 느껴지고요. 내가 이렇게 지금 위치를 틀면 오! 제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세게 힘을 주면 돌아갈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아주 힘없이 돌려도 막 돌아가는 거예요. 움직여. 네, 저렇게 저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회전을 S2000을 돌렸을 때 리셋 딱 치면 이렇게 한 바퀴 갔다 이렇게 돌아오네. 그러니까 회전을 막 하다가 리셋을 딱 누르면 원래 딱 쓰거든요 이 DDS는. 근데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일단 4077 플러스 마이너스 4095까지 돌아갈 수 있다라는 사용할 수 있는 값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왔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스핀들과 모터가 이렇게 이렇게 직결로 일자로 돼 있잖아요. 이제 DDS 타입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모터 안쪽에 앵커도 센싱을 위치를 재조정했습니다. 위치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장님께서 툴 체인지를 하는 여러 번 툴 체인지를 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 소리가 굉장히 컸는데 흔들렸겠죠. 그러면서 센서의 위치가 이탈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 센서의 위치를 재조정했더니 이제 떨림, 뭐 아까 제가 막 맥박이 뛴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런 증상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제가 4077에서 제가 원했던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시 리셋치고 다시 살짝 움직인 다음에 M6-19 사이클 스타트 누르면 한 바퀴 돌고 제가 원했던 위치로 딱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면 툴이 들어오고요. 이런 식으로 껴져야 되죠. 이게 정상이죠. 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